1970년대 말 미국은 경제가 침체됨과 동시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정부는 금리를 크게 인상했고 금리, 즉 은행 이자가 오르자 기업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에 투자돼야 할 돈들이 투자되지 못하면서 제조업이 크게 위축되었죠. 이처럼 미국의 제조업이 고전하고 있는 동안 그 빈자리를 채우며 크게 이득을 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계속 낮게 유지하여 물건값을 크게 낮추었고 사람들은 값싸고 질 좋은 일본 제품을 선호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여 많은 이득을 보고 있었죠. 미국 제조업은 망해서 수출이 되지 않고 값싼 일본 제품이 마구 쏟아져 들어오니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점점 심각해지자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5년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G5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해지고 있고 그 중심에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특히 일본 때문에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일본은 무려 37%나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높아져 수출할 때 미국 물건들의 가격이 비싸졌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물건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은 환율에 개입하여 물건값을 의도적으로 낮추었고 그렇게 싸게 만든 물건들을 미국에 수출함에 따라 미국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벗어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미국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엔화 가치를 높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물건이 비싸져서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해도 사람들이 잘 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일본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었죠.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 그리고 관세 폭탄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뜻대로 엔화 가치를 높이기로 합의합니다. 이것이 1985년의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환율은 쉽게 말해 돈의 가격입니다. 엔과 달러 환율이라고 하면 엔으로 살 수 있는 달러가 얼마인가 하는 것이지요.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1달러의 100엔 환율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달러의 100엔이라고 하면 100엔을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가격이 올랐다는 말입니다. 환율이 1달러의 100엔에서 1달러의 200엔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제 100엔을 주고도 1달러를 살 수 없습니다. 달러가 귀해졌기 때문이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 달러가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하나를 사려면 예전에는 100엔을 주면 되었는데 이제는 200엔을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를 주어야 하니 달러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환율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달러 가격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엔에서 1달러에 50엔이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달러가 반값이 되었으니 이제 100엔을 주면 2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달러가 반값이 되었다는 말은 즉 달러가 저평가되었다,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0엔을 주면 2달러를 바꿔줍니다. 똑같은 엔을 냈는데 달러를 두 개나 주니 달러에 비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다고 할 수 있지요. 환율과 돈의 가치는 이렇듯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돈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그럼 이제 환율에 따라 수입과 수출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달러가 200엔으로 환율이 올랐다고 가정해봅시다. 사과 가격이 1달러네요. 1달러는 200엔이니까 엔으로 바꾸면 사과 하나가 200엔입니다. 사과가 200엔인데
일본이 100엔밖에 없다면 사과를 반밖에 사지 못하겠죠. 사과는 그대로 1달러인데 달러가 비싸지니 일본 입장에서는 사과도 비싸진 꼴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과 수출은 반토막이 났네요. 이제 일본이 미국에 브로콜리를 수출한다고 해봅시다. 브로콜리 하나가 100엔인데 환율은 1달러가 200엔이네요. 미국은 1달러가 있으니 1달러를 엔으로 바꾸면 200엔이 되고 1달러를 바꾼 200엔으로 브로콜리 두 개를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1달러인데 환율이 올라가니 엔화로 바꿨을 때 200엔이 되었고 브로콜리를 두 개나 살 수 있었습니다. 환율이 오르니 미국의 사과 수출은 반토막이 났고 일본의 브로콜리 수출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플라자 합의 전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던 이유인 것이지요. 이제 반대로 1달러가 50엔으로 환율이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사과 가격은 그대로 1달러입니다. 이제 환율이 내려가 1달러가 50엔이니 사과 가격인 1달러를 엔으로 바꾸면 사과 하나에 50엔입니다. 일본은 똑같이 100엔을 냈는데 사과가 50엔이니 사과를 두 개나 주는 것이지요. 미국의 사과 수출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파는 브로콜리는 100엔입니다. 하지만 달러 가격이 1달러에 50엔으로 내려가면서 1달러를 줘도 50엔밖에 안 바꿔주기 때문에 미국은 1달러를 내면 이제 브로콜리를 50엔어치, 즉 반쪽만 살 수 있네요. 브로콜리는 똑같이 100엔인데 일본의 브로콜리 수출은 반토막이 나게 되었습니다. 환율이 내리니 미국의 사과 수출은 두 배가 되었고 일본의 브로콜리 수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의 결과였습니다. 물건은 그대로인데 환율이 내려가면서 일본 물건 수출이 감소한 것이었죠. 플라자 합의의 여파로 수출이 확 줄어든 일본은 그동안 미국에서 벌어오던 돈이 줄어들자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엔화가 고평가되면서 일본 물건 가격이 비싸졌고 수출이 되지 않아 불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시중에 돈을 풀어 다시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금리를 대폭 내림과 동시에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적당히 낮은 금리는 경제를 돌게 합니다. 사람들은 저축을 덜 하게 되고 대출을 더 받게 됩니다. 금리란 무엇일까요? 금리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금리를 낮춘다는 뜻은 이자율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이자가 낮아지니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보다 돈을 소비하고 다른 곳에 투자하게 됩니다. 은행에 저축해봤자 돈이 안 모인다면 굳이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은행으로 가야 할 돈이 시중에 풀리게 되고 이로써 경제에 활력을 주어 경제를 돌게 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일본의 정책은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시중에 돈이 풀리며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저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때 갚아야 하는 이자도 금리에 적용을 받게 되죠. 특히 일본은 금리를 대폭 낮추면서 대출 규제도 매우 느슨하게 풀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자가 낮은 은행에서 돈을 왕창 빌렸습니다. 어차피 이자 부담이 되지 않고 대출도 마구 해주니 돈을 빌리는데 부담이 없고 그 빌린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번 돈으로 갚아버리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죠. 일본 버블 경제 시기에 부동산 가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아 부동산, 즉 건물이나 땅을 삽니다.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올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죠. 대출 규제도 느슨했고 모두 돈이 넘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마구 대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면 다시 그 대출받은 돈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었죠. 대출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대출받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대출은 끊임없이 늘어만 갔고 부동산 값은 하늘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시중에 풀린 돈이
어마어마해졌고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자꾸만 올랐던 것입니다. 벼락부자가 많아지며 일본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습니다. 거품 경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들과 은행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미쳐 날뛰고 있고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그 돈이 거품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면 거품이 꺼지고 나면 몇백억을 주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에게 남는 것은 몇백억의 빚더미 뿐일 텐데 과연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경제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일본인들의 자부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일본인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기만 했고 주식도 마찬가지였죠. 일본이 미국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말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1985년 거품이 끼기 시작한 일본 경제는 1990년 최고조로 과열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부동산 값은 1980년에 비해 5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의 대부분이 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거품이 터지기 시작하면 실체가 없는 거품이었던 자산 가격은 폭락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국민들이 대출을 통하여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는 부동산을 구입하며 사실상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뒤늦게 금리 인상을 시도하고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상을 해서 과도한 대출로 풀린 돈을 회수하고 빨리 갚게 해서 시중에 돈을 줄여 더 이상의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한 것이었죠. 일본 정부는 느슨했던 대출 규제를 다시 조여 정말로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도록 은행을 압박합니다. 과열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을 시켜 거품을 터뜨리고 정상적인 경제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조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어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 대니 대출을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자산을 급히 처분하려고 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물건을 팔겠다고 내놓으니 당연히 주식과 부동산은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서 무려 1,500조엔이 공중으로 증발해버렸고 일본의 황금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